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에서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과목 담당하고 있는 김하나 세무사입니다. 자, 우리 재경관리사 시험 기출된 문제들이 공개되었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2021년 12월에 공개된 세무회계 기출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출제된 문제는 전체적인 총론에서 두 문제, 법인세법에서 14문제, 그리고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법에서 각각 12문제씩 기출이 되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강의를 좀 나눠가지고 진행을 할 텐데요. 첫 번째 총론하고 법인세법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문제, 소득세법 일부 포함해서 20문제 진행을 할게요. 자, 41번입니다. 21년 12월 기출문제 41번. 다음 중 조세의 분류에 관한 대화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우리 조세 총론 범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거 말고 출제될 게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잘 아셔야 돼요. 조세를 분류하는 거 우리 많이 했었잖아요. 조세는 누가 부과하느냐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할 수 있죠. 국가가 부과하는 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거. 자, 조세의 사용 용도가 특정하게 지정됐는지에 따라서 목적세와 보통세로 구분을 할수 있습니다. 특정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교육세라던가 농어촌 특별세 같은 그런 세금도 있고요. 일반적인 예산으로 사용하는 보통세,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가 다 보통세에 해당을 합니다. 자, 김대리, 조세를 부담하는 자와 납부하는 자가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서 직접세, 법인세와 소득세는 직접세죠. 그리고 담세자와 납세 의무자가 다른 부가가치세, 간접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독립된 세원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인세와 물세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독립세와 부가세로 구분을 합니다. 여기서 부가세는 부가가치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인세에 부과되는, 소득세에 더해지는, 부과되는 세금이다. 부가세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부가세의 대표적인 거는 농어촌 특별세가 있습니다. 자, 그 정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네요. 틀린 거 최사원이고, 인세하고 물세는 어떤 기준으로 나눈 거예요? 납세자의 인적 사항을 고려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로 구분을 한 거였죠.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 기억을 좀잘 하시고요. 42번 갑니다. 다음 중 신고 납부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조세를 모두 고르면, 자, 우리가 세금을 신고하는 방법은요. 정부에서 부가 과세하는 게 있고, 그리고 신고 납부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직접 신고한 납부하는 거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있고, 정부에서 결정하는 게 이제 상속세하고 증여세가 있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정답이 되겠습니다. 43번. 자, 43번부터 이제 법인세 문제입니다. 사실상 총론에서는 어려운 문제, 범위가 크지 않기 때문에 많이 어려운 문제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조세 분류 정도 정리 잘 하시고 쉽게 잘 푸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다음 중 아래 신문기사와 관계 깊은 법인세법의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읽어볼게요. 첨단을 걷는 역외탈세. 역외탈세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과세를 받지 않기 위해서 바다 건너 저 멀리 넘어가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탈세를 한다라는 내용인데, 읽어보시면요, 여러분, 외국 법인으로 위장해가지고 국제 선박회사인 걸로 해서 국내에서 소금을 다 탈루했다는 거예요. 요거 개념 어떤 느낌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법인은요, 내국 법인하고 외국 법인으로 구분을 하죠. 내국 법인하고 외국 법인으로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는, 국내에 이제 사업장들이 내국에 있고 얘는 이제 본점 등이 외국에 있는 법인을 이야기하는데, 대표적인 차이는 뭐냐면 국내외의 모든 원천 소득에 대해서 합산해서 과세하는 게 내국 법인이에요. 그런데 외국 법인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소득,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게 외국 법인이죠. 그러니까 국내의 모든, 그러니까 이렇게 역외탈세라는 거는요, 외국 법인으로 위장해서 도대체 어떠한 이익이 있길래 외국 법인으로 위장을 하느냐. 국내외 모든 소득 합산하지 않고 국내 소득에만 국내에선 과세하니까 외국에서 벌어지는 소득에 대해서는 탈루하고 싶어서 이런 역외탈세를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설명 볼게요. 외국 법인과 내국 법인은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영업의 형식적 지배관리 잔소에서 구분된다.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까 앞에서 신문기사하고 가장 적합한 설명이 뭔가를 물어본 겁니다. 맞고 틀리고 찾는 게 아니에요. 외국 영리법인은 국내 원천소득에 한해서 법인세 납세 의무를 진다. 그래서 역외탈세를 하는 거예요.
국내에만 과세를 하니까 외국에서 벌어진 소득에 대해서는 우리가 합산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외국 법인으로 위장을 한 거지.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외국 영리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가 있다? 이거 아예 잘못된 문장이고, 토지 등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이거 지나간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뭐 이게 맞다고 치더라도 앞에 내용과 적합한 건 2번이 되겠습니다. 44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장기할부 판매 손익은요, 실제 현금이 회수되는 기간에 인식하는 거는 없어요. 실제 현금이 회수되는 기간에 인식하는 거는 이자 수익밖에 없고요. 장기할부 판매는 언제예요? 인도일이잖아요. 인도 기준입니다. 원칙이, 회계상 원칙이, 기업회계 기준상 원칙이 인도 기준이고요. 세법에서도 당연히 인도 기준을 인정을 해요. 다만 회수기일 도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중소기업이 회수기일 도래 기준을 적용한다 그러면 신고 조정으로도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회수되는 기일, 그러니까 현금이 들어오는 거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인도 시점으로 봐야 되는 거고, 만약에 회수 기일 도래 시점으로 간다 그래도 계약상 회수되는 때로 가야지. 이렇게 현금 회수되는 기간 이런 건 없습니다. 잘못됐어요. 법인세법은 기업회계와 조화를 위해서 발생주의 인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손익인식 기준은 권리의무 확정지로 원칙으로 하죠. 상품 판매와 관련된 손익은 인도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45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입금 항목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르면, 볼까요? 손금에 산입했다가 환입된 거는 손금에도 산입하고 입금에도 산입돼요. 그래서 얘는 입금 항목이 맞습니다. 감자차익, 주식의 평가차익 등은 전부 다 자본에 관련된 거죠. 자본과 관련된 아이들은 전부 다 입금으로 보지 않아요. 자본의 안정성을 위해서죠. 간주임대료, 자산의 양도금액 모두 다 입금입니다. 입금 항목이 아닌 것, 니은 디귿 1번입니다. 46번. 취득원가 500만 원이 결산일의 시가 400만 원인 재고자산에 대하여 법인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재고자산을 내가 500만 원에 구입을 했는데 결산 시점에 재고자산의 평가가 떨어진 거예요. 시가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400만 원이 됐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회계상으로는 이렇게 재고자산 평가 손실, 재고자산 회계처리를 했습니다. 이때 법인세법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얘기인데 단서 조항 한번 볼게요. 법인은 저가법으로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신고하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재고자산에 대해서 여러분 평가 손실을 인정을 원칙적으로 하지 않아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얘가 파손이나 부패가 일어나거나 아예 얘가 멸실이 되거나 파손이나 부패가 돼서 아예 팔지 못하는 지경이 될 때, 이때는 평가 손실을 인정해요. 자, 다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파손이나 부패한 경우와 저가법으로 신고했을 경우예요. 저가법으로 평가하겠습니다 하고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신고했을 경우, 그랬을 때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인정해요. 그래서 여기 단서 조항을 보면 저가법으로 평가 손실을 신고했죠. 그럼 재고자산 평가 손실 세법상으로도 인정하죠. 세무조정 특별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죠. 자, 흐름을 잘 기억하세요. 47번. 3일에 제7기 재고자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고자산의 세무상 평가액으로 가장 오른 것을 한번 볼까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일단 보니까 제품하고 상품 장부상 평가액이 나와 있고, 그리고 각각 평가 방법에 따른 금액이 나와 있네요. 일단 제품부터 봅니다. 장부상 제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면, 장부상 재고자산 제품은 2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텍스상은 얼마로 인정할 것인가를 찾아보는 거예요. 자, 기억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10월 25일에 제품의 평가 방법을 총평균법에서 선입선출법으로 변경신고하였으나 정당한 회계변경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총평균법으로 평가하였다. 그래서 이제 250으로 평가가 된 거예요. 그쵸? 자, 여기서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변경하고 싶을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내가
X1년, X2년. 자, X1년까지 총평균법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X2년부터 선입으로 변경하고 싶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얘 변경신고해야 돼요? X2년부터 변경하고 싶으면 변경하고 싶은 사업년도가 종료하기 3개월 전까지 신고해야 돼. 그러면 종료하기 3개월 전이 언제예요? 9월 30일까지 신고해야 돼요. 요 이전까지. 그런데 언제 했대요? 10월 25일 날 했대. 지났죠. 지났죠. 경과해서 신고했죠. 경과해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임의 변경으로 봅니다. 세법상은 지금 얘를 임의 변경으로 봐요. 임의 변경으로 보기 때문에 둘 중에 큰 걸로 봅니다. 선입선출법하고 당초 내가 신고했던 총평균법하고. 자, 선입하고 총 둘 중에 큰 거. 선입하고 총 둘 중에 큰 거 뭐예요? 250이네. 총이네. 그래서 세법상 평가액도 250이 되는 거예요. 세법상 평가액도 250이 되는 겁니다. 선생님 똑같은데요? 똑같아도 되죠. 세무조정 안 하면 되니까. 흘러가는 건 어떻게 흘러갔던지 간에 결론이 똑같으면 세무조정은 없는 겁니다. 자, 니은. 3일이 신고한 상품의 평가 방법은 총평균법이다. 자, 상품은 얼마로 들어가 있었냐면 회계상에 130만 원 들어가 있었어요. 나는 총평균법으로 신고할 거예요 하고 적용을 했죠. 신고를 했죠. 총평균법으로 적용할 거예요 하고 신고를 했으니까 텍스상 상품은 총평균법 금액이 들어가면 돼요. 얼마? 130만 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사실 세무조정은 없어요. 근데 문제에서 묻는 게 뭐냐면 세법상, 세무상 평가액으로 오른 것은? 이라고 물었거든요. 세무상 평가액 얼마예요? 250 더하기 130, 380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거죠. 지금 세무조정을 묻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380 정답 찾으시면 됩니다. 재고자산 평가 방법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하세요. 요거 때문에 변경 일자 때문에 요거 헷갈려하지 마시고 조금 어려운 문제긴 했지만 정리 잘 하셔가지고 충분히 맞추실 수 있어요. 48번. 다음 자료에 의할 경우에 3일에 감가상각 방법으로 각각 정액법과 정률법을 적용하면 감가상각 범위액은 얼마인가? 자, 이것도 이제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정액법하고 정률법하고의 차이를 잘 아셔가지고 어떻게 한도를 계산하는지를 딱 틀로 가지고 있으면 어렵지가 않아요. 제가 이걸 이미지로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볼게요. 기계장치 구입하면 장부에 어떻게 그려지냐면 기계장치 얼마? 천만 원. 됐죠? 그리고 이식기말 감가상각 누계액.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 400만 원. 자, 그럼 얘의 장부가액은 얼마? 600만 원. 이렇게 되죠. 자, 우리가 정액법을 구할 때는 뭐가 필요해요? 정액법을 구할 때는 취득원가가 필요해. 그쵸? 그래서 취득원가에 곱하기 얼마? 정액법 상각률. 그럼 얼마? 200만 원. 맞죠? 자, 그 다음에 정률법을 구할 때는 뭐가 필요해요? 장부가액이 필요해. 북밸류, 감가상각 누계액 차감한 거.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얼마? 0.451 정률법 상각률.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600만 원에 곱하기 0.451 이렇게 하면 얼마예요? 27060 나오네. 27706 땡땡땡. 얼마예요 정답? 바로 나오네. 얼마? 200만 원, 276천 원, 270만 6천 원 이렇게 됐죠?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여러분 이렇게 산식으로 항상 접근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져요.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여러분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미지로 여러분들이 딱 박아놓으시면 안 까먹죠. 갑니다. 49번. 다음은 접대비와 기부금에 대한 대화이다. 다음 중 접대비와 기부금에 대하여 가장 올바르지 않은 설명을 하는 것은? 우리 접대비하고 기부금을 비교해서 문제가 잘 나온다 그랬습니다. 김 대리님, 접대비의 세무상 한도액은요? 수익금액에 크게 영향을 받죠. 그렇죠? 어떻게 했어요? 수익 기본 한도가 있었고 수익금액 대비한 한도를 두 개 더해갖고 접대비 한도가 계산이 됐었죠. 근데 기부금은 소득금액 크게 영향을 받아요. 기부금은 어떻게 기준소득금액 구했었죠? 당기순이익부터 시작해가지고 세무조정 더하고 뺀 다음에 거기에서 당기에 발생한 기부금들을 더한 걸 기준소득금액으로 봤었잖아요. 거기에서 법정기부금 50%, 지정기부금 10% 이렇게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소득금액 크게 영향을 받는 거 맞아요. 접대비와 기부금의 세무상 한도 초과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된다. 얘가 잘못됐지. 접대비는 소멸되죠. 근데 기부금은 이월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 과정이 잘못됐고. 자, 송부당 법인이 광고 선전 목적으로 견본품 등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기증하기 위해서 지출한 건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뭐예요? 광고 선전비죠. 접대비 중 지출 증빙이 없는 거는 송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한다. 맞는 얘기고 이 과장이 틀렸습니다. 자, 이 과장이 틀렸고 접대비 증빙 나왔으니까 되게 중요한 거 한 번만 정리해볼게요. 접대비가 증빙이 아무것도 없다. 증빙이 아무것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송금불산입 누구 책임? 대표자 니 책임. 그래서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을 했어요. 그런데 증빙을 제대로 구비했어요. 법적 증빙. 법적 증빙을 제대로 구비했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 사용하거나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받았어요. 증빙을 제대로 사용했어요. 그러면 접대비로 오케이 인정을 받아요. 근데 증빙을 구비를 하기는 했는데 법적 증빙이 아닌 거예요. 대표적으로 일반적인 영수증이 있죠. 자, 이런 영수증들은요. 3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3만 원까지는 영수증을 받아도 접대비로 인정해요. 오케이. 근데 3만 원을 이렇게 넘어버리잖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해요? 손금 불산이 까버리죠. 그리고 기타 사회 유출로 해서 다 부인을 싹 다 해버립니다. 그럼 이제 접대비로 인정받은 애가 누구예요? 접대비로 인정받은 게 3만 원 안 넘, 3만 원까지의 영수증과 제대로 법정 증빙을 갖춘 얘네들. 얘네들하고 접대비 한도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면 송금불산입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준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50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법인의 기부금 세무 조정을 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지정 기부금을 200만 원 지출을 했는데 송금산입 한도액은 100만 원이네. 그럼 한도보다 초과한 거 얼마? 100만 원. 비지정 기부금 50만 원은 100% 다 송금불산입. 그래서 저 두 개 합쳐서 150만 원 싹 다 기부금 한도 초과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제 세무조정을 할 때 두 개 쪼개서 하는 게 더 좋죠. 왜냐면 하나는 한도 초과고 하나는 아예 비정기부금, 송금 부인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 정답 잘 찾으실 수 있으실 거고 51번 갈게요. 다음은 3일의 대손충당금 관련 자료입니다. 이를 기초로 단기에 필요한 세무조정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대손충당금 계산하는 문제도 문제가 좀 크고 어려워 보이지만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볼게요. 일단 이런 거 나오면 제가 티계정부터 그리라 그랬잖아. 대손충당금 티계정 그려봅니다. 자, 대손충당금은 자산에 차감하는 계정이니까 차변, 대변 어디가 기초예요? 대변이 기초죠. 자산의 차감 계정이니까 대변이 기초. 여기가 기말 들어갑니다. 들어갈게요.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 2,500만 원. 단기 대손충당금 추가 설정액이 여기다가 더해지니까 설정액이 들어가죠. 500만 원. 그래서 기말 대손충당금이 3,000만 원. 됐어요. 자, 대손충당금에서 중요한 거는 한도를 계산해가지고 도대체 뭐하고 비교할 거냐거든요. 이 티계정에서 뭐하고 비교해야 되냐면 요 기말 한도하고 비교해야 돼요. 아시겠죠? 한도 구합니다. 자, 대손충당금 한도. 설정 대상 채권 가액. 대손충당금이 발생할 수 있는 채권 가액에다가 곱하기 설정률을 곱할 건데 설정률은 1% 하고 실정률하고 둘 중에 큰 걸 갑니다. 보니까 실정률이 1.5%네. 그럼 여기에다가 1.5%면 곱하면 되겠네요. 얼마가 나올까? 뭐 1,500 나오겠지. 1.5%니까. 그러면 한도 1,500에 기말대손 3,000입니다. 어떻게 돼요? 송금불산입 얼마만큼 해야 돼요? 송금불산이 1,500만 원.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 1,500만 원. 송금불산입이니까 유보. 요렇게 세무조정 들어가시겠네. 됐죠? 티계정을 그려서 요거를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52번. 자, 3일은 단기에 건물 공사를 위한 자금을 차입하고 해당 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 1,000만 원을 단가같이 해계 처리했대요. 이자 비용하고 현금 이렇게 했네. 건물을 짓기 위해서 돈을 빌린 이자는 건설자금 이자죠. 건설자금 이자에 대한 지급이자는 송금불산입 하는 거예요. 단기에 필요한 세무조정 가장 옳은 것은 단 해당 차입금은 특정 차입금, 건물 공사만을 위한 특정 차입금이고 지금 여전히 건설 중인 자산으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랬을 때는 이자 비용을 전액 송금불산입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요게 포인트지, 요게. 뭘로 들어가요? 건설 중인 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해야 되잖아. 이거는 회계상의 자산 금액과 세무상의 자산 금액이 달라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유보로 봐야죠. 유보로. 자, 우리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할 때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을 하는 이자 비용의 순서가 있었거든요. 불산입하는 순서. 뭐가 있었냐면 채권자 불분명. 채권자가 누군지 몰라. 누군지 몰라. 밝혀라. 채권자 분분은 사채이자. 그리고 비실명 증권이자. 누군지 몰라. 똑같아요. 세 번째, 건설자금이자. 건설자금이자. 그러니까 채권자 불분명하고 비실명 증권이자는요. 사실 귀속자가 누군지 몰라갖고 약간 동일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얘네 둘 먼저 부인 딱 시켜놓고 그 다음 건설자금 이자 들어가는데 얘는 건설의 최대 원가로 포함해야 되는데 비용 처리했기 때문에 부인하는 거예요. 잘못한 게 아니라. 아시겠죠? 또 뭐 있어요? 업무무관. 업무무관 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요게 이제 순서대로 부인 순서인데 얘네들을 다 싹 다 송금불산입을 하거든요. 관련된 지급이자 비용에 대해서 송금불산입을 하는데 소득처분을 어떻게 하는지가 구분을 잘 하셔야죠. 채권자 불분명과 비실명 증권이자는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합니다. 단, 원천 징수 상당액은 기타 사회 유출로 한다. 요거 단서종 하나 있었고. 건설자금이자는 취득원가에 관여하는 거니까 유보로 소득 처분하고.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은 기타 사회 유출로 이렇게 한다. 구분해서 여러분 정리하시고요. 53번 갑니다. 다음 중.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자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요건은 특수관계자와 부당한 거래를 한 거예요. 회사가 손해보는 거래를 하는 게 부당행위계산 부인입니다. 특수관계자와 회사가 손해보는 거래의 대표적인 게 뭐죠? 저가로 양도하는 거. 너 야 왜 쓸데없이 팔아 싸게. 쓸데없이 싸게 팔면 손해보죠 회사가. 너 야 왜 쓸데없이 비싸게 사와. 요거 두 개예요. 회사가 쓸데없이 비싸게 사오거나 쓸데없이 싸게 파는 거는 우리 회사가 손해보는 거거든요. 왜 손해를 봤을까? 특수관계자한테 이익을 주려고. 그래서 얘네가 뭐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되는 거예요. 특수관계 대표이사한테 아무 이유 없이 1억 원을 무이자로 부당행위계산이죠. 법인의 대표이사 특수관계자가 12억짜리를 20억 원에 고가 매입 부당행위계산이죠. 특수관계 기업 거래처에 1,000만 원인 상품을 600만 원 저가 양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이죠. 직원을 무상으로 사택 제공한 경우 이 경우는 제외돼요. 이 경우는 직원한테 사택 제공하는 거는 제외된다. 그렇게까지 보시고 54번. 다음 중 법인세 과세표준의 계산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법인세 가세표준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2월 결손금 비과세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게 맞죠. 비과세 소득이란 법인의 소득 중에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증이 있다. 맞아요. 2월 결손금은요. 법인의 이전 사업연도에서 발생해서 해당 사업연도로 2월 된 거 맞고요. 2월 결손금은 소득금액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전액이 아니라 60%. 중소기업하고 특정한 법인들만 100%였어요. 4번이 올바르지 않았네요. 자, 55번. 다음 중 과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시면 뭐냐면 법인이 그래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세금 혜택 줄게 감면도 하고 공제도 하고 하는데 너무 세금 안 내는 건 좀 그렇지 않니? 아무리 너네가 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세법이 규정하는 세금은 좀 내자. 최소한 미니멈은 내자. 최저한세입니다. 56번. 기업과 니은에 들어갈 항목으로 가장 옳은 것은 법인세는 신고기한 내에 납부해야 돼요. 근데 얼마 이상 되면 그거 조금 나눠내게 해줄게. 이게 분납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1,000만 원 이상 되는 경우에 1,000만 원까지 먼저 내고 나머지를 2개월 있다가 낼 수가 있어요. 일반 기업은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그리고 만약에 아예 2,000만 원이 넘어버리면 절반씩 해가지고 분납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1,000만 원 초과하는 때에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57번. 자, 57번부터 이제 소득세입니다, 여러분. 다음 중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비거주자는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합니다. 요거 아까 제가 내국법인하고 외국법인 설명했던 거하고 똑같죠. 거주자하고 비거주자하고 소득이 과세되는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국, 내, 국, 왜 모든 원천소득에 과세하고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잖아요.
잘못됐죠. 1번부터. 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뭐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게 된 때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비거주자였다가 요거 이상 체류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거주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에 이제 거주자가 되는 거고요. 국내에 주소를 둔 날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된다. 주소를 아예 줘가지고 저기 봐, 주민등록 이렇게 신청을 해버렸어. 그러면 이제 얘는 저 거주자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 차이 구분하시고. 58번. 다음 중 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기본적인 소득세의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과세 대상 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록 개인이 경제적 부를 증가시키는 소득이라 할지라도 과세하지 아니한다. 자, 우리가 법인하고요, 개인하고요, 과세하는 원칙이 좀 달랐었죠. 법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고,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가 되는데, 법인은 기본적으로 순자산 증가설의 입장을 취한다고 했어요. 반면에 개인은요, 소득 원천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소득을 원천으로 가질 때 소득세를 부과할 거냐를 세법에다가 몽땅 다 열거해놨어요. 열거주의. 그래서 세법에 적혀있지 않은 거는 과세할 수가 없습니다. 열거주의이기 때문에. 하지만 상대적으로 법인은 순자산이 증가하기만 하면 과세하겠다 해요. 포괄주의입니다. 포괄주의예요. 그런데 열거주의를 적용하는 소득세가 뭐만? 금융소득에 대해서만 유형별 포괄주의를 적용하고 있죠. 이건 왜냐면 금융소득이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걔네들을 다 열거를 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별로 금융소득에 대해서만 유형별 포괄주의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싹 다 열거주의 적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제외 이렇게 돼 있지. 그렇죠? 맞는 얘기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세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나누어서 과세한다. 소득세의 과세 방법 세 가지. 종합소득 과세하는 방법 있죠? 또 분리과세하는 방법 있죠? 분류과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분류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죠. 자,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 이게 뭡니까? 부동산 임대소득 이런 거 막 옛날에 10년 전에 있었던 거 이런 거. 아닙니다. 3번이 잘못됐어요. 자, 소득세법은 소득은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에서 수익을 얻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다. 맞는 얘기고요. 58번 정답, 3번 잘못됐습니다. 59번. 자, 다음 중 소득세,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종합과세는 1년 동안 개인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과세하는 방법이다. 맞고요. 자,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장기간에 걸쳐서 형성된 거기 때문에 소득이 일정 시점에 실현되는 거기 때문에 분리과세가 아니라 뭐를 적용하는 거예요? 분류해서 너네끼리만 따로 과세하겠다. 그런 개념이에요. 기타 소득 금액 합계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요, 선택할 수 있죠. 분리과세를 할 건지 네가 좀 더 유리해서 종합과세를 할 건지 선택할 수가 있고. 맞고요. 분류과세는 각각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원천에 따른 소득의 종류별로 별도의 세율로 과세하는 방법이다. 자, 맞죠. 소득세 중에서 퇴직소득은 퇴직소득대로, 양도소득은 양도소득대로 분류해서 과세하는 방법입니다. 2번이 올바르지 않았습니다. 60번. 다음 중 이자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이자소득 한번 볼게요. 보통 예금에 대한 이자 소득의 수입 시기는 원칙적으로 실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 된다. 자, 여러분, 이자 수익에 대해서, 이자 소득에 대해서 귀속 시기. 귀속 시기는 대전제가 현금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내 통장에 이자가 들어오면 그때다. 아시겠죠? 내 통장에 이자가 들어오면 그때가 귀속 시기예요. 근데 내가 누군지 알아서 은행하고 나하고 약정이 되어 있으면 약정된 날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약정이래요. 근데 내가 누군지 드러나지 않았어요. 무기명 채권 같은 거야. 그랬을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 둘이 약속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돈이 꽂힌 날입니다. 아시겠죠? 현금주의. 기본적으로 현금주의라고 생각을 하세요.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액의 수입 시기는 약정에 한 지급일입니다. 약속을 했으니까. 총수익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수입하거나 수입할 금액으로 한다. 맞는 얘기고.
해약으로 인해서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 해약일에 이자를 수입한 것으로 봅니다. 해약하는 시점에 이자가 들어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해약일, 또 막 중도 이자 인출일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하는 걸 기억하실 거예요. 자, 무기명 채권 이자에 대한 이자 소득 수입 시기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 제가 뭐라 그랬어요? 무기명, 누군지 모르는 애하고는 약정을 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그냥 이런 거는 현금이 들어온 때가 이자 소득에 대한 수입 시기예요. 되셨죠? 자, 이런 거는 조금 지엽적인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암기할 사항들이 있지만 원칙을 딱 잘 가지고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들만 정리해 나가시면은 충분히 잘 정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문제 풀어봤고요. 뒤에 문제는 강의를 좀 쪼개가지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